국구의회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틀째 회의를 열고 오시고 보건소의 2차 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했습니다. 이동욱 기자가 심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한상렬 의원은 우리 마을 교육 나눔 사업에 배정된 예산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여기 우리 마을 교육 나눔 사업 해가지고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마을 교육 나눔 사업에 그 청소년 그 코디네이터에 대한 그 무기 계약 요거는 다 시비로 운영하는 금액입니다. 계속해서 최소일 의원은 현재 구암동과 동천동에서 시범 운영 중인 EM 발효액 보급 사업을 타 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렇게 효과가 좋으면은 그 두 군데만 하지 뭐 다른 동으로 북구 전체로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시범 사업을 이계수 한번 해보고 10월 말이 끝나면은 전체 분석을 한 다음에 그게 이제 내년에 이제 뭐 강남 쪽에 또 투입할 필요성이 있다면은 저희들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경희 의원은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 예산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해가지고 기성액보다 이제 이렇게 증액돼가지고 이거 사용을 하셨는데 이는 어디에 이거 설치를 했죠 많이? 다중이용시설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현재 14개소 설치되어 있는데 조금 부족해서 지금 추경에 반영해서 국시비 내려온 거를 반영해서 그렇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차대식 의원은 동대구시장 안전진단 용역에 배정된 예산을 지적하며 안전진단과 이후 조치 과정에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주민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거기 시장 상인들과 특히 2층 연립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또 불안해하고 있어요. 2등급이면 보수 보강이 이루어져야 되고 만약에 2등급이 나온다면 철거 조치, 강제 철거 조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쪽이. 구창규 의원은 서리지 수변생태공원에 있는 2층 주택의 리모델링 설계 용역비를 지적했습니다. 용도 자체가 지금 확정 안 된 상태에서 설계비로서 2,700만 투입하고 차후에 또 리모델링 사업비로 예상되는 금액이 약 5억이나 됩니다. 특히 용도 자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 용역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며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HCN 뉴스 이동욱입니다.